제가 한동훈 장관께 질의를 드릴 건데, 한동훈 장관께서 미리 좀 개인 일정을 그게 핸드폰이든 수첩이든 확인을 좀 먼저 좀 해주고 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7월 19일, 20일 이틀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만큼 이 발언을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7월 19일, 7월 20일. 아, 그거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한 장관으로부터 답변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주신 게 아니고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뭐 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네, 뭐 그러면 기억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좋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의원님, 잠깐 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네.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자, 이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보통 총재님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제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총재님 되시죠? 예, 예. 7월 20일 날 두 달 전쯤에 청담동구의 갤러리아에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예. 그때 그 한동훈 장관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예.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예.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요. 뭐 내가 이제 친하고 얼마나 내가 이제 그럴까 이렇게 예.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고. 야간에 밤에 좀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 다들 자정 넘어서 모이셨잖아요. 그. 자정 넘어서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저 있었던 걸로. 저건 그 저 그날 어쨌든 그 특별한 네.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예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예. 뭐 서로 이제 예. 그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예예 예. 격려하는 예. 모임이었나요 서로?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 이 자리에서 직접 있었던 다른 분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서 이 제보자는 이 최초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뭐 제보가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했다는 점을 밝히고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더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했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그 신고를 했던 바로 그 언론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녔던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다른 술자리를 갖는 게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었던 분,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저한테 그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대한민국 패키지 그거 다 가지고. 아니 경호원들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아니 한동훈 먼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하더니 아이고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아니면서 아니 뭐 우리 첼리스트가 연주부터 한 곡 하고 뭐 첼리스트 돼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이 그래도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러면 제가 현대곡으로 한번 하겠다고 해요. 하여튼 나하고 좋대요. 노래 부르더라. 안녕하니? 노래 불러? 그래. 나중에 윤석이 그랬거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눈앞에 들어오시니까 이러는 거야. 그때 가인 씨야.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갤러리아 이쪽 골목이야. 거기서 차 들어오기 되게 불편한데야. 그래서 그러고 왔더라고.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예, 시간이 걸리게. 자기 연주할 때 동백아가씨 자기 부르겠대. 둘이랑 연주해달래. 해줬어.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 제가 아는 노래 그런 거를 해줘야 엄청 감동받는단 말이야. 어? 제 동백아가씨야. 나는 동백아가씨 윤석열이 있고 안 넣어.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자,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 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호겸 의원님. 근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주십시오, 있었다는. 답변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시는 말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하지 붙어서 이거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보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저 자리 내지는
어떤 술자리 같은 데에서 전혀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라도 있었으면 전 다 걸겠습니까? 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자. 김의겸 의원님. 이세창 이라는 사람이 저를 알아요? 김의겸 의원님. 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저렇게 대충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더 탐사에서 받으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세창이라는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제가 그 근거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저를 봤다든가 뭐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김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를 듣고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자, 이것도 수사될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정도를 가지고 국정감사가 이렇게 수년되는 상황에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십시오. 저도 책임질 테니까. 자.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정치 의원님. 의원님 같은 분 말고 이런 정도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없습니까? 자. 네. 아, 저는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한번 먼저 요구하겠습니다.